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좋아하는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한석규가 연기하는 주인공 정원은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병원에 갔다가 텅 비어있는 운동장에 앉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독백합니다. 직접적으로 무슨 병이고 살 날이 얼마나 남았고 아이고 원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관객들은 벌써 슬프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 못 살겠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남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엄청나게 운명적이고 우연한 만남으로 만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좀만 이따 오면 안 될까요? 정원과 다림은 연애를 한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이로 그려집니다. 낯선 남녀가 서로를 알아보고 오! 다림아! 여기서 뭐해요? 반복적으로 만나고 꽉 잡아요! 이렇게! 다림질도 하고 그리고 또 자고 호감을 갖고 대화를 하다가 데이트를 한번 하는 정도죠. 아, 이 데이트 저때는 한석규 씨가 저 열차를 타는데도 저렇게 워낙 희종을 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마음을 받아주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내치지도 못합니다. 조금은 나한테 시간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림에게 어떤 기별도 남기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겨진 다림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다림의 기다림이 시작되죠.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다시 기다리지만 그는 소식이 없습니다. 저 노래 맡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 그렇게까지요? 에이 진짜. 두 사람의 연애가 제대로 한번 이뤄지지도 못하고 그 흔하디 흔한 입맞춤이나 포옹 한번 없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8월의 크리스마스가 한국 멜로 영화의 수작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와락 안아주고 그냥 아마도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일들인 사랑과 죽음을 모두 일상 안으로 넣은 다음 조용히 담아낸 시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강렬하진 않지만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사실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전의 한국 멜로 영화의 지형에서는 그쵸, 전혀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다들 보면서 왜냐면은 전혀 톤이 다르고 화법과 표현법이 기존에는 그냥 이제 우리 이제 방화 멜로라고 해서 이제 희생당하는 여성 이렇게 남성은 구원받고 근데 뭐 애절한 사랑 꺼이꺼이 울고 뭐 이런 종류였는데 흔히 보던 패턴하고 너무 달랐어요.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변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주인공 정원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밝은 표정으로 스스로 찍는 모습이 나오는데 허진호 감독님이 고 김광석 씨의 영정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 얘기를 듣기로는 그때 어떤 지에서 제가 봤는데 되게 활짝 웃고 너무 주름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되게 그 당시 영정사진에 웃는 얼굴을 쓴다라는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사가 자기 자신의 영정사진 찍는데 웃고 찍으면 어떨까 라는 데서 영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영화의 출발이 그러면은 네, 출발이 김광석 씨의 영정사진에서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사의 이야기를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결이 된 거죠. 맞아. 자, 트레일러에서도 봤지만 그 흔한 키스 장면 하나 없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8월의 크리스마스는 사랑 영화라기보다는 유한한 삶에 대한 철학이 담긴 휴먼 드라마가 아니냐. 이 영화의 사랑은 좀 그때 분위기랑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때 없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되는 사랑은? 근데 이제 썸이라는 말이 이제 뭐 요즘 사람들이야 많이 쓰는 거지. 그쵸. 원래 그 행동 자체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보통 이제 연애를 할 때 어떤 그 전형적인 행동 패턴. 네. 서로 이제 간을 보면서 한 발 갔다가 한 발 뺐다가 하는. 근데 그러다가 옛날에는 결국 사귀었어. 애지간하면 사귀었죠. 애지간. 애지간하면. 애지간하면 사귀고. 이렇게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손편지는 필수거든요. 손편지 딱 쓰면 이렇게 읽으면서 같은 문장을 몇 번을 읽었습니까? 한 100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의 숨은 의미는 뭘까? 이거를 쓸 때 얘는 어떤 감정을 갖고 이걸 쓴 걸까? 그게 굉장히 느리지만 또 동시에
느린 거의 장점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할 수 깊게 해야 돼. 난 느려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아. 심은아 씨의 팔짱을 뭐 끼는 거라든지 지금 요즘은 너무 빠르니까 별거 아닌데 어우 막 내가 이렇게 연애하는 느낌 들고 좀 되게 좋았어요. 아니 나는 근데 거기서 팔짱 낄 줄 몰랐어. 끼길래 저는 저도 모르게 얼씨구? 아니 저는 아니 너무 느리고 스킨십이 서로 너무 없으니까 그 오토바이 할 때 배 만지는 것만 해도 막 심장이 막 커질 것 같더라고. 연인의 문턱 바로 가기 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느닷없이 연락도 없고 사진관의 불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이제 넣었잖아요. 그치. 넣을까 말까 하다가 툭 들어. 넣었지. 다시 빼려고도 했다가 마지막엔 열받아서 이제 돌을 던지는데 저는 만약에 돌을 던진 그 마음은 뭐냐면 야 이거 약간 이거 양아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양아치라고 하기에는 별로 또 이렇게 아무도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은 없지만 마음적으로는 줄 거 다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뺏겼어.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허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에 그 편지에 도대체 맞아. 뭐라고 써있길래 심은아 씨가 중간에 어떻게 꺼내려고 이렇게까지 했는지. 아마 약간의 고백하는 편지 같은. 고백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정도까지는 쓰지 않았을까? 그런.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뭐 다른 장르의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참 좋았던 게 정말 간결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덜어내셔서 결국은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와 소변을 넣으면서 나 죽어. 철구야, 나 오늘 죽는다. 아이, 이거 술 처먹으려고 별수작을 다 하고 있어. 근데 그때까지 우리만 해도 저 친구들한테 언제 얘기할까? 아는 상황이구나. 가운데서 찍었던 그 친구 표정만으로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누르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 감독님께 문화로 지금 되게 시인이신 것 같아요. 많은 거를 축약해서 그냥 다 그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말씀 나눌수록 이 영화는 이 세 분이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독님도 얘기를 안 해. 네. 감독님보다 본 사람들이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이 영화가 우리가 살면서 느낀 거를 계속해서 이 영화의 빈 시간들, 비어있는 공간들 여기에 내 거를 집어넣잖아. 아, 영화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라면 먹을래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따라가서 챙기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는 남자는 사운드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밟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이 순수한 남자는 어느 날 지방 방송국의 PD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은수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영애 씨는 정말 예쁠 때 성남과 선녀가 만났으니 뭔가 썸띵이 생길 법도 한 일이고 이 장면이 제일 예뻤어요. 저 아무리 봐도 잘생긴 얼굴과 큰 키는 가졌지만 노련함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이 순수한 남자는 이 장면도 참 좋았어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도 이제 나오네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저기요. 경제사님. 악수하자고요? 진짜 악수 던지네요. 답답하다. 결국 참다 못한 여자 쪽이 라면 먹을래요? 그리고 나서야 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겨울 끝자락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이었죠. 음악도 너무 좋아.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해서 뜨겁게 불타올랐다는 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뜻도 되겠죠. 좀 놔둬! 이러지 마! 자, 이제 권태와 약간의 우리 한 달만 떨어져 있어보자. 여자는 남자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많이 바쁘구나. 남자는 그런 여자가 원망스럽고 우리 헤어지자. 마침내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렇게 사랑스럽던 여자가 갑자기 차갑게 변해버린 이유조차 전혀 알 수가 없죠. 도대체 화를 내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던 이 남자는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도 내고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8월 크리스마스 장면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네요, 감정이. 혼자 청승맞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괜히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가서 밤을 꼬박 새기도 합니다. 격증 소재가 꽤 그러나 있으시네요. 가족도 연인도 언제까지나 내 곁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우아해. 유치태 너무 우아해. 고운 옷을 골라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머니가 떠나신 날, 이 남자는 조금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 같이 있을까? 어떤 이유에선지 다시 한번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여자의 손에 악수를 하고 그녀를 돌려보내죠. 그 뒷모습을 붙잡지 않기 위해서 남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들면 어느샌가 지나쳐버리는 봄날의 그 짧은 순간을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결국은 사랑보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이제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서 멜로의 전성기이자 멜로의 끝을 가던 시기. 그래서 사실은 이때 시기에 멜로 영화들이 되게 좋아요, 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봄날은 간다는 허진호 감독님 영화 특유에 맞게 멜로 더하기 성장 혹은 멜로 더하기 어떤 공감에 관한 것들이 있으면서 되게 독특한 영화가 나왔던 거고. 라면 먹을래요? 어떻게 라면이 됐어요? 그게 원래 대사는 아마 커피 한 잔 뭐 그렇죠, 커피. 커피 마실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근데 뭐가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영애 씨랑 식사하면서 한번 요즘 그게 유행이다. 너무 뭐 대기에서도 너무 몰라. 저도 잘 몰랐어요. 그게 누가 먼저 했죠? 내가 만들어줬나?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라면으로 할까? 뭐 영애 씨가 했을 수도 있고 우연히 나왔어요. 우연히 나온 거고 라면 먹을래요? 그럼 내가 라면으로 뭐요? 맞아. 은수 씨. 내가 라면으로 보여? 말 조심해. 그거는 유시태 씨가 만들었어요. 네. 되게 화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유시태 씨 역할이 조금은 어린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표현 자체가. 라면이 어떻게 라면을 끓여. 그치.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이요. 이미 유시태는 그냥 약간 논리 안 맞는 말이 나오는 거야. 멘붕이 멘붕. 그냥 나오는 대로. 아 근데 이렇게 그냥 쉬운 상대이고 싶지 않다라는 그렇죠. 아, 사실은 왜 내가 표현한 건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는 원래 시나리오 때 있었던 거예요. 네, 시나리오에 있었고 아마 그 얘기가 봄날은 간다에서 좀 중요했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네. 마치 왜 동그라미가 원이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동호반복 같은.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 이거 바보야.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바보 변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마음속에서 그게 너무 그려지는데 아 얘한테는 이 말을 던지면 안 되겠다라고 좀 하는. 뭐 같은 느낌? 사실 그 말이 되게 유치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포즈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쓱 포즈가 되고 사실은 그 뒤로 끊임없이 찌질한 행동만 하는 거잖아. 근데 얘 모든 행동들이 예의가 아니라 하지 말지, 들키지 말지. 그러니까. 야, 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갑자기 얘 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아. 극 중에 유시태는 어떤 친구로 해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소년 같은 느낌이었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태랑. 지태 씨랑 본인이 유태 씨 뭐라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벚꽃길에서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저는 뒤 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봐야 되겠다고.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자기 26살 먹은 그 청년은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건 감독님 마음인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저는 이렇게 이영애 씨가 오자마자 팔짱을 끼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이 있을까? 약간 능숙한 그리고 서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 약간 이 커플이 이제 이별을 하는데 능숙한 이별은 친밀하게 하루 잘 지내고 이별하는 걸로 생각하고 온 것 같았어.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이영애 씨가 그 팔짱을 낀 거는 너가 지금 나랑 헤어진 거는 라면 이상이 되려고 해서야. 그 라면에 만족할래? 만족할 거면 이대로 가고. 그러니까 누구 어떻게 하면 그거 체크하려고 팔짱 끼는 거야. 아, 이제 겉에만 딱 봤을 때는 이영애 씨 캐릭터가 너무 얄밉고 진짜. 말도 안 되고 막
와 진짜 내 주변에 친구 저런 했으면 난 정말 욕을 해주겠다라 싶을 정도로. 저는 왜 그때는 이영애 씨를 미워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들 부정하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애를 하면서 한 번은 유지태였고 한 번은 이영애였어요. 그거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그 당시 남자들은 연애의 끝 결말에 따라서 그냥 나쁜 애 좋은 애로 나눴던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일반적인 여자애가 나쁜 애 좋은 애가 어디 있어? 근데 찾냐, 그때는 찾냐, 뭐 이런 거. 내가 차이면 그냥 못 되네. 어떤 말이야. 근데 모든 인간관계는 어찌 됐든 권력 관계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건데 그럼 강자는 자연스럽게 갑질을 하는 거고 왜냐면 자기는 그럴 수 있으니까. 약자는 그걸 못 하니까 내가 라면으로 보이냐는 안타까운 말을 하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싶은 건데 근데 다들 왜 기억을 못하냐고. 인간이 그런 것 같아. 사실은 자기 마음이 되게 불안하면 연애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럴 때 연애를 해요. 그렇죠. 다들. 근데 결국 거기서 상처가 생기는 건 불안정했던 나 때문이야. 근데 이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성도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게 취미인 친구도 아니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불안함이 있는 거고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너무 뻔해. 너무 맑아, 애가. 그러니까 탄력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서도 그 사람도 그런 서투를 수밖에 없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 봄날은 간다가 결국은 어떤 그 사운드 엔지니어의 성장 영화? 성장 영화. 어느덧 어른이 되기로. 성장 영화예요. 근데 그 성장 영화가 성장했다가 아니라 성장을 하기로 결심하며 끝나는 거죠.